공군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는데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베테랑급인 경력 10년 차의 F-16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? 공군 조종사 양성은 입문, 기본, 고등의 세 가지 과정으로 나뉘어집니다. 양성 비용은 입문 과정 9,800만 원, 기본 과정 3억 3,100만 원, 고등 전투 임무기 과정 5억 6,400만 원이 소요됩니다. 전투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것입니다. 전투기 조종사의 버금가는 몸값을 자랑하는 한우가 있습니다. 이 소 한 마리의 몸값은 과연 얼마일까요? 우수한 혈통을 갖고 있는 국가보증 시수소 한 마리를 키워내는데 보통 1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. 이렇게 키운 시수소는 한 마리당 10만 마리의 암소의 정액을 수정하여 보통 시수소 한 마리당 대략 7만 마리의 자식 송아지를 낳게 됩니다. 송아지 한 마리 가격을 420만 원으로 쳤을 때 보증 시수소 한 마리당 2,940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. 결국 몸값은 2,940억, 어마어마합니다. 22년도 손흥민의 몸값이 1,137억 원이었는데요. 손흥민 몸값의 두 배 더 많은 금액이네요. 3차 관문인 후대 검정까지 뚫고 보증 시수소로 선발되면 소가 누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. 우선 6개월마다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고 전문가가 작성한 식단에 맞춰 주문 생산된 사료와 종합 비타민제 등을 먹으면서 지낸다고 합니다.